쥐 죽은 듯이 살아! 골반에 힘을 좀 더 쓰시면 아, 골반에? 안티티티티 프레저 이거 한번 쳐주세요. 딱 바랬지만 너의 fairy tale 간다 원 요 나 이렇게 허리 잘 흔드는 남자 처음 봤어. 오, 아,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무대 체질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엉덩이 흔드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흔드는 거야? 골반에 힘을 좀 더 쓰시면 아, 골반에? 후반전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It's 고독 썰타. 일단 제가 어릴 적에는 끼랑 제 성 지향성을 숨기고 살다가 제 친구들한테 익명의 쪽지로 이제 저를 아우팅을 시켰고 제 친구 여사친의 프로필 사진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천사라는 번호로. 그렇게 휴대폰 추적을 하러 이제 대리점을 갔죠. 추적이 끝나고 제가 받은 11자리 숫자의 번호는 저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저도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별 2, 3, 샵 네, 나 김똘똘인데 하니까 그 사람이 헉! 놀라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제가 그 형이랑 오붓하게 둘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고 질투를 한 거구나. 질투가 나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성적 지향성이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두 살 많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내가 너 똑같이 복수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역점을 내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뚝 그치면서 김툴툴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부러워서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풀렸어요. 부러워서 그랬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랬다는데 내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됐고 너 내 눈앞에 띄지 마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살아!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제 아우팅 해프닝은 굉장히 찝찝하고 어이없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는 더 당당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당당하게 그냥 끼를 떨어버리고 더 멋있는 게이가 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혹시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막 커밍아웃을 해라 뭐라 이런 그렇죠. 말은 못하는데 이왕 할 거면 좀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게 좀 멋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10대 학생인데 갑자기 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게이야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맘스터치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한다든가 그게 본인에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부모님이 덜 충격받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과반수의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을 인생에 하나 추가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응원의 세레모니! 안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안티티티티 프레저 나는 깨지지 않아 이런 오! 또 가사잖아요.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표시. 마음. 네, 그렇죠. 안티티티티 프레저 그만해 친구 그만해 야 감사합니다.